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이 있다면 무조건 필요한 제품, 휴대폰 보조배터리 함께합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그냥 일반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좀 그런 휴대폰 보조배터리들은 그냥 색깔만 좀 입히거나 아니면 검은색 좀 심심한 제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건 이 앞에 있는 귀여운 두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진짜 귀엽죠?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벗겨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아이를 보여드리면 옷을 벗겨서 보여드리면 백구 하얀색 강아지 모양이 나오고요. 얘는 똑같이 어머머 죄송합니다. 누렁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휴대폰 배터리라고 했죠? 휴대폰 충전기, 보조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게 휴대폰 보조배터리 충전기래요. 정말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저희 집에도 휴대폰 이제 그 보조배터리가 있는데 투박하고 네모나고 무겁고 막 이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단 그립감이 좋아요. 이렇게 딱 잡힐 수 있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아무래도 휴대용으로 정말 딱이겠죠. 가방 사이즈도 컴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단자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자를 꼽을 수 있게 밑에 위에 이렇게 꼽혀 있을 수 있게끔 단자를 꼽을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숨겨 있겠지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은 좀 밝아서 안 보이겠는데요. 귀에서 불이 들어와요. 이 귀에서 초록불,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충전의 속도를 알려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 충전할 수 있는 요 무선 충전기까지 함께 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저희가 정말 귀여운 리라쿠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정말 리라쿠마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일단 귀엽잖아요. 캐릭터 자체가 곰돌이, 이렇게 곰돌곰돌한 게 뭔가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인데 진짜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가지고 다닐 때 남들이 그냥 좀 심심하게 회색깔, 검은색깔, 그나마 좀 멋을 냈다고 하는 게 연두색, 핑크색 이런 거일 텐데 그런 좀 재미없는 휴대폰 배터리보다는 귀여운 휴대용 배터리를 함께 가져가시면 되고요. 역시나 뒤에 두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진짜 좋았던 거는요. 전원 버튼이랑 본체랑 색깔이 똑같아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 버튼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 단자를 꼽고 여기에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 거를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그 두께 자체가 얇은 편이에요. 얇은 편이어서 좀 가볍게 역시 휴대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립감도 좋은데 이 아이는 저희가 이렇게 파우치를 함께 드립니다. 이 파우치도 귀여운 게 리라쿠마예요. 뒤에를 돌아도 리라쿠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잠깐만 벗겨보려면 접어서 보여드려도 여기도 리라쿠마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구성은 이제 요 귀여운 누렁이와 백구의 3호 캐릭터 아니면은 리라쿠마 캐릭터 이 두 가지 이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이폰 기준으로는 이제 이 귀여운 강아지 모델은 한 두 번 반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라쿠마는 세 번 정도. 갤럭시로 볼 때도 갤럭시도 한 두 번 반. 이제 여기도 갤럭시로는 이제 한 두 번 반, 세 번 정도. 그러니까 휴대폰이 클수록 충전할 수 있는 횟수는 조금 줄어들겠죠. 굉장히 크니까. 하지만 기본 좀 그냥 원래 우리가 가진 아이폰 6S나 갤럭시 뭐 7이나 이런 정도는 하루에 두 번 반에서 세 번 정도는 가능하시니까 하루 길면 이틀까지도 충전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본체 자체는 4시간 충전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8시간 정도를 충전해 주시면은 이틀 이상은 쓰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지잖아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꼭 닳고 있는 건 배터리입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과 배터리를 소모하는 시간을 비례하잖아요. 그 비례한 시간에 이렇게 귀엽고 간편한 휴대용 배터리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전도기도 맞나요? 전도기둑 전기도구. 잠깐만요. 전도기둑.